네,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, 또그 분야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섹터 톡 시간입니다. 오늘 나오신 분,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. 네, 신영증권의 리서치 센터의 산업 분석팀 서정현 팀장님 모셨습니다. 네,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네.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말씀 한 말씀 하시죠. 네, 요즘 되게 흉흉한데요. 다들 건강 잘 챙기시고, 이렇게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확산세가 이렇게 좀 심해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좀 엔데믹이 빨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하면서 저희 좀 눌려있는 소비주들도 활력을 필 때가 오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하게 됩니다. 네,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. 서정현 팀장님, 지금 산업 분석 팀장님이신데요. 그러면 산하에 어떠한 그 산업을 이렇게 커버리지를 갖고 계십니까? 네, 지금 유통, 그리고 패션, 섬유유복 ODM 회사들,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회사들까지 플랫폼 회사들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아주 그 많은 섹터를 혼자 보시는 건 아니죠? 같이 보시는 거죠, 그러니까. 아, 소비재에 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, 화장품이라던가, 그 외에 엔터, 이런 종목들은 또 다른 연구원들이 보고 있습니다. 같이요. 네. 그참 시장이 제가 이렇게 보면서 주식시장이 진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선행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피부로 체감하는 거는 코로나가 점점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. 숫자가 막그 전에 몇천 명 나와도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, 이제 10만 명 넘어가고 이런 상황인데, 시장은 보면 벌써 한 2, 3주 된것 같아요. 그죠? 리오프닝, 그죠?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이 바닥에서 뭐한 2, 30%씩 벌써 올라온 것 같아요. 왜 이러는 것 같아요? 보시게. 더 시청자분들 더잘 아시겠지만은 항상 시장은 좀 선행하는 경향이 있고 여기에서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이게 끝나고 뭔가 더 나은 그런 국면이 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. 그랬을 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데믹이 빨리 온다라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포스트 코로나, 엔데믹 이런 수혜주들을 이젠 좀더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나. 기대감만 있던 종목들이 실적과 함께 좀 주가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올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은 이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는 시장의 예측이 맞았던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코로나로 시장이 급락했을 때,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할 때에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,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돈도 엄청나게 풀고, 사실은 2021년도 작년도 경제 데이터나 기업의 그 기업 이익들을 보면, 아, 그래서 올라갔구나 하고 납득이 되잖아요. 그런 맞습니다. 것처럼 지금도, 아니, 이렇게 코로나 숫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, 무슨 뭐 오프닝? 근데 사실은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저희가 뭐 이렇게 이 사실 리오프닝 이게 벌써 이게 지금 처음 오는 건 아니잖아요. 작년에도 한 두세 번, 제 기억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뭐 이렇게 한두번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, 그죠? 근데 매번 약간 그러다 말았잖아요. 이번 어떨 것 같습니까? 이번에도 전혀 완전히 끝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은 당장 우리가 1,000명 나와도 벌벌 떨던 그 시절 대비 이제 한뭐만 명, 2만 명은 기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 반 정도 다 걸려야지 끝나나? 그렇죠.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체감적으로 무뎌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실제로 백화점이라던가 이런 오프라인 플랫폼들의 매출, 동향 이런 것도 저희가 들어보면은 처음에 확진자가 늘어나고 줄었다가 또 늘어나고
줄었다 또 늘어나고 이럴 때마다 사실상 그 타격이 점점점 적어졌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2월 달에도 사실 1월 대비 좀 못하다 매출이 그런 얘기들 있긴 한데 그게 과연 오미크론 때문인지 아니면 전년 2월 달에도 이미 좀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기저 부담 때문에 이번 2월 달이 좀 덜 좋아 보이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리는 상황이에요. 네네. 그래서 사실상 지금은 옛날 같았으면은 뭐 만 명, 2만 명, 10만 명 이러면은 아무도 안 나오고 집에 있어야 그렇죠.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그렇진 네. 않거든요. 물론 네. 거리두기 정책도 예전 대비 많이 완화된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은 좀 오히려 뭐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 우리 지난 11월부터 했었지만은 네. 그게 아직까지 뭐 정상화 안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정책적으로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위드 코로나가 진짜 생활 속에 자리를 잡고 그냥 진짜 중증 환자라던가 기저 질환 환자분들 외에 일반인들은 그냥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시절, 2019년 같은 시절이 네. 다시 오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잊고 있던 활동들이 있어요. 늘 하던 건데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다시 실적으로 회복이 될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뭐 약간 그 리오프닝을 기대하면서 몇 번씩 테마로 왔었는데 그러다 말고 그랬는데 우리 서 그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때보다는 이번은 조금 더 펀더멘탈로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느껴지네요. 그런데 저도 이렇게 기사 같은 걸 보면 느끼는 건데 유럽 같은 데도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냥 일상생활하자 이러잖아요. 미국도 보니까 한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걸린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게 백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집단 면역으로 해서 이게 엔데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미크론 자체가 사실 이렇게 주위에도 보면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정도면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.